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어저께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일단 시장 그 종목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제가 그 종목들 2023년부터 챙겨보라는 종목들 오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사실은 1월 1일을 해놓은 게 아니고 12월 작년 그 10월 13일 날인 거예요. 작년 10월 13일. 그래서 이제 이 차트 10월 13일 날 영상 올린 거 보면은 이 내용을 열어놓진 않았지만 이 언저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1월 1일 날 하나 지금 매수 하나 2년 3년 들고 홀딩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거의 바닥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바닥이라는 걸 느낄 거고 주식을 하지 말라 못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뭐냐면 배우지 않고 그냥 기대 심리, 그냥 누가 사라 그러면 산다,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미, 그 90%들의 개미들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 1일 위하시 단기적인 내용을 보지 말고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에 시장을 보고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 매일 주식을 하는데 막 매일 하던 거는 여러분들 탓이니까 이 내용이 반드시 시장 우선으로 그 종목을 선택을 하라.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어놨죠. 왜 그리 보이죠? 항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면 말 그대로 워렌 버핏이라든지 기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장기 투자도 자기 종목이 매수해서 이제 그 장기 그 매도하는 때까지 성장성과 그 수익성이 났을 때 장기 투자가 맞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장기 투자하더라도 손실로 전환되는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왜 그러느냐면 주가는 항상 10년 주기로 5년, 10년, 15년 주기로 사이클을 돌면 주가를 바닥에서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는 주식들이에요. 바닥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주식들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5년, 10년, 15년 사이에 각 종목마다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5년 전 내용, 10년 전 내용, 15년 전 내용에 대해서 이 주식들이 저점권이면 지금 지금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다.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들은 200% 갈 거, 1000% 가겠죠. 그러나 시장이 안 좋아져도 얘들은 남들 안 갈 때 얘들은 150%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내막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놓은 겁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들 중에서 조선주 하나 정도, 그다음에 해운주, 철강주, 뭐 한국전력은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요런 거 몇 가지만 그 찍어 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약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절대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그 제가 유튜브 지금 이연하면서 뭐 일단 구독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지금 500명이 좀 넘는데 최근에 막 서너 명이 들락날락 하고 막 그러는데 끝까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최대한의 자본이 늘 겁니다. 왜? 저처럼 시장 방송, 시황, 종목 선택, 안전하게 자산 관리해 드리면서 이 시장을 울퍼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고 아실 겁니다. 겁먹지 말고 좀 그 우리가 이제 댓글을 오늘 어제도 이제 댓글이 몇 개가 있었는데 내가 악을 쓰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욕하고 그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겁먹지 말고 댓글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굉장히 감사한데 용기 내서 그 전화를 한번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알려드리니까 친숙한 관계가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저는 이빨한 소리를 좀 잘해요. 직설적이라서 얄팍한 인간들이 많아요. 거의 다 인간은요. 저도 열나게 얄팍하고 여러분도 열나게 얄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1%에 더 의리는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 제자들한테도 그래요. 너보다 내가 더 1%는 의리는 내가 더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 생긴 걸 떠나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결과론으로 의리를 지켜가라 그럽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결과론으로 의리를 지켜가라. 잘 해석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댓글도 좋고 용기 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페이팔 홀딩스라는 게 종목이 안 나옵니다. 페이팔 홀딩스라는 종목이 안 나오는데 페이팔 홀딩스라는 종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페이를 지금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종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페이프 코리아 이걸 말하는 건지. 여하튼 이 종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요거부터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시장을 내가 한번 더 읊어드릴게요. 페이팔 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어떻게 적어놨느냐면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끝까지 그 종목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운 교육생들은 차트가 좋아 보이면 바로 자르는 자리를 100% 합니다.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한다는 거는 이쯤에서는 거의 막 현금화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2, 3일 하루 이틀 더 오르겠죠. 이렇게 더 오르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빠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막 코스닥은 100% 현금화 하라 그랬잖아요. 코스닥은 그죠? 코스닥은 100% 현금화 하라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이날 100% 현금화 하라 그랬어요. 100%. 어저께 막 빠졌잖아요. 그죠?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100%? 자, 코스닥을 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차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차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느냐?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차트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차트가 영원한 건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영원하진 않아요. 코스닥이 기준선이 이렇게 행보를 하면 주가는 이거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더 낮아지거나 더 올라가야지 기준선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차트가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주가가 확 날아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차트가 좋아 보일 때 상승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상승하면 좋아 보이잖아. 그게 페이크인데 이 상황에서 좋아 보이느냐, 이 상황에서 좋아 보이냐, 이 상황에서 좋아 보이느냐. 이걸 결론을 낼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엘리엇 파동을 1, 3, 5, 2파, 3파. 1, 3, 5는 상승파고, 2, 4는 조정파입니다. 조정파인데, 차트가 좋아 보일 때, 여러분들이 사면 주가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때 사거든요. 팔면 또 올라가요. 팔면 또 올라가요. 사면 또 내려가요. 팔면 또 올라가요. 가고요. 이렇게 팔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차트가 좋아 보일 때 이때 사고 차트가 좋아 보일 때 이때 산단 말이에요. 팔면 올라가고 여기서 엘리엇 파동 3파에서는 사면은 꼭지거든. 이때부터는 또또 또 빠지죠. 항상 이때 삽니다. 이때 한번 봐보십시오. 항상 이때 삽니다. 항상 차트가 좋아 보일 때 지금 수익이 나 있으면 저 같으면 최소 15% 이상은 현금화합니다. 차트가 좋아 수익권이라 꼭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최소 15%입니다. 적어도 50% 현금화하죠. 저는 그몇 프로 현금화되어 있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물 시장에서 저는 파생하고 현물하고 다 하는데 지금 306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쪽에 한 표를 내가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 지금 하방에 지금 배팅을 해놨단 말입니다. 롱으로 배팅을 해놨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났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중기 이걸 스윙이라 그러거든. 스윙 으로 물량이 담아져 있고 그다음 단기 단타
물량 단타 치면서. 그래서 하방에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왜 하방에 배팅했냐. 내가 뭐 돈골 손실 보라는 호구도 아니고 돈 벌라고 이 주식을 하는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나는 잘이기 때문에 하방에 배팅을 해놓은 겁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배팅을 했느냐 하면 이날 배팅했어요. 312에. 그래서 단타 치면서 지금 매입 단가가 325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수익이 지금 나있다는 겁니다. 수익이. 단타 치면서 올라가면 하방 때리고, 올라가면 하방 때리고, 올라가면 하방 때리고, 계속 하방 때리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시켰던, 놓았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주가는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빠지더라 아닙니까? 제가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좀잘 하시고, 잘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지수도 봐보십시오. 종합주가 지수 얼마나 차트가 좋습니까?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연봉 그저저 월봉이고. 얼마나 차트가 좋습니까? 차트가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지금 낭패 보고 있잖아. 유페이스들. 그저저 뭐야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는 담아야 된다는 그 자리부터는 좀더 빠졌어요. 좀더 빠지고 지금 상승했거든요. 그 자리부터는요. 그 자리가 딱이 자리죠. 코인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보면은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뜬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뜨다가 좀더 빠졌어요. 빠지고 결론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그 자리에서 머무는지가 중요한데, 왜그 자리에서 머무는지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엘리엇 파동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수요를 알아야 되고요. 시장을 알아야 되고요. 시장이 1번입니다. 1, 2, 수요일 3, 4번 피보나치 수요일도 알아야 되고요. 이격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 조합을 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는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상승 쪽,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지금 그 코인도 최근에 이 자리와 이자 최근 고점과 최근 바닥 이 언저리가 깨짐, 이걸 깨 이탈해서 나가면 코인이 이탈해서 나가면 주가는 다시 2천만 원 이하로 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암울한 시장이 돼서 지금은 주가를 안뺄 거예요. 지금은 코인을 안뺄 건데, 지금 시기에 단기적으로 코인 차트가 저점에서 형성되는 게 있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 기다리면 수익은 납니다. 한150% 이상은 납니다. 저가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시장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좋은 시점에서 주가는 빠져요. 참고하시고, 지금 종목을 내가 지금 올려드렸던 거좀 읊어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10월 13일 이후로 이 종목 단 하나도 상승 안 했던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건 NG라고 그랬습니다. NG라고 그랬고,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이 훨씬 먹을 게 많다고 비교 분석을 여러분들로 해보십시오. 이 종목들이 훨씬 수익 나는 게 많습니다. 수익이 더 크게 날 겁니다. 이 종목들보다. 단 하나도 안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 이런 거, 알테오존 이런 거는 분할 매수, 자산의 10%, 금일 시장가 15% 모아가는 전략, 분할 매수 모아가는 전략 같습니다. 이 종목이 38,000원에 매수를 해서, 보통 빠질 때 내가 이제 격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 가격대에 15%에서 30% 빠지면, 대신에 이제 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격에 비해서 15에서 30% 까지 빠지면 추매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3에서 5% 빠지면 더 빠지는 줄 알고 추매를 하는, 이거 아닙니다. 15에서 30%. 근데 15%가 어디냐? 30%가 어디냐? 그 자리가 주가가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지 보고 이 분할 매수를 하는 15% 30%가 됩니다. 얘도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린데 15%까지 안 빠지는데, 월트 디즈니 잠시 내가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거의 뭐그 모아가는 전략이긴 하지만 15%까지 안 빠지더라도 이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자산은 50% 수익 내면 됩니다. 지금 15% 매수를 시켜놨잖아요. 35%이 자리까지 빠지기 이전에 100불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오면은 그 자산에 15% 지금 매수를 했는데, 추가 35%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은 100% 수익 납니다. 100% 수익.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는데, 떴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분할 매수?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날 내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다음날 바로 뜨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추매를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냥 15%만 먹고 가면 돼요. 100불, 이 자리가 깨지면 여기서는 추가 35% 담아둬요. 월트 디즈니는 날아갑니다. 지금 내가 추천을 해놓고 나서 미국에서는 월트 디즈니 이 종목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세력들이 모아가라는 내용의 전달이 뉴스와 이벤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을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F로 내 이야기를 안 합니다. F로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매수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 없었고, 테슬라 뭐 아시다시피 100% 수익 났잖아요. 100% 여기서 내가 매수하러 딱 그랬잖아요. 그죠? 100% 수익 났잖아요. 그죠? 거의 100%.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봐보세요. 여기서 매수시켰습니다. 100% 수익 났습니다. 100%. 뭐더 이상 이 부분 뭐 이야기할 건 없고, 이 부분 이야기할 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어설프게 듣고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코피가 터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듣고 자산 관리, 자본 관리 잘 하면서 운영을 하면 나쁠 게 없다는 내용을 내가 강조시키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뭐 오리온 한번 볼게요. 오리온 하고, 오리온도 주봉상 언제 1월 1일인데, 1월 1일이 언제입니까? 이날 1월 1일 1월달이 여기죠. 작년 10월달부터 내가 오리온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수를 해도 좋다고, 장기로 가라고, 장기로 크게 난다고. 작년 85,000원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1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리온, 롯데칠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해서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조선주 한번 또 볼게요. 조선주 대한해운, 대우조선해양 있나 안 볼까?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내가 해놨네요. 자, 내가 어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올라갔죠. 그죠? 다 상승하죠.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쫙다 올라가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보면 또 포스코 홀딩스 있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이나 둘 중에 하나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게요. 오막 급등을 해버렸어요. 막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막와 죽입니다. 죽이야. 막 종목 추천 내가 던져줘가지고 안간 CJ도 한번 볼게요. 와, 이것도 안 가는 게 없어요. 다 지금 막 붕붕붕 날라댕겨. 이거 차트가 좋다 해도 이렇게 조정받을 땐 조정받잖아. 이거는 추가 매수하라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하라는 자리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내가 해줬나 보자. 아모레퍼시픽 있고, 삼성 아모레 롯데쇼핑이나 호텔신라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안 가는 게 없습니다. 안 가는 게 아무래도 포스피 안 가는 게 없어요. 안 가는 게 없고, 그다음에 호텔 신라 볼게요. 이 봐보세요. 안 가는 게 없습니다.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 잠시 이렇게 다 받고. 이 종목들을 내가 말씀드릴 때는 이 시장에서 이날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연준 CPI 지수 뭐 금리 때문에 10월 13일부터 주식을 안 사면 쪼다든다, 2007폭포인트 언저리까지 갈 때까지 사고 파는 내용을 어떻게 되는 결과론을 보지만 모든 주식이 다 오른다라는 기준하에 10월 13일이 저점이니까 매수를 해라, 그런 내용들이고, 매수를 수익을 내라, 내가 잘한다, 내 잘났다 이 뜻이고요.
예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줄 모르니까 목돈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들고 홀딩 한 2, 3년 가면은 적어도 은행이자 뭐 1년에 5% 주는 거이 종목들을 사놓으면 물론 뭐이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은 안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안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누구도 알수 없지만 그러나 사이클에 의해서 얘들은 2, 3년 놓으면 50에서 350%는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듣고 배우고 해서 매수를 해놓으면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려고 말씀드린 거고, 이 종목들도 상승하면서 당연히 주가가 빠졌다. 빠지고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또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오락이죠. 그래서 2, 3년이 지나면 현재 가격이 여기라 그러면 막 흔들다가 결론은 2, 3년 뒤에는 만 원짜리가 35,000원 전후까지는 갈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게 단타 안 치고 홀딩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잘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존하고 그 월트 디즈니는 이거는 모아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테오존도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알테오존. 얘도 지금 전략적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면 한번더 모아가도 됩니다. 모아 여기 이탈하기 이전에는 매수하면 안 돼요. 그대로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54,000원, 65,000원 사이까지는 안전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10개 중에서 두 종목 정도, 두세 개 종목 정도는 좀 밀렸다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잘하는 사람이 저니까 잘 관심 기울여 여러분들 내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 종목은 다 따라오르는 게 정상이고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종목은 다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그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핵심 포인트고 여러분들 자산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그 아시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큰 팁을 내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큰 팁을 하나 더 드릴 건데 어제 억수로 떴던 종목들이 있어요. LNF과 에코프로비엠인데 자 적으세요. 자, 이 캔들 잘 보세요. 에코 프리미엄은요, 끝입니다, 끝. 이거는 100%이 자리에서 어저께 현금화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자, 삼성전자 내가 한번 볼게요. 주봉 캔들인데 일봉 캔들은 다 상관없습니다. 짱대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거나 짱대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거나 짱대 음봉인데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생겼을 때 종목이 헤드 언저리에서 이런 그림이 생기면요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자, 현대차 한번 볼까요? 이 정석입니다, 정석. 딱 그렇지요. 딱 이해 못하면 안 돼요. 포스코 홀딩스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딱 그렇지요. 딱 그렇지요. 이게 책에 표준적으로 나와 있어요. 표준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고 묻고 넘어가면은 답할 수 없어. 대신에 단이 언저리가 어깨 위에서 지수 어깨 위에서 그런 헤드앤숄더 이런 자리에서 발병을 하면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 때도 그래놓고 약 2분의 1 또는 3분의 2 조정 후에 큰 리바운딩이 됩니다. 큰 리바운딩.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어디 갔어? 에코프로비엠은 이날도 봐보세요. 헤드앤숄더라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100%
100% 현금화 하라 그랬습니다. 100%. 쟤 뭐, 더 날라간 빰 맞겠으면 욕하세요. 욕 얻어먹을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95% 잘했는데 5%, 그, 저, 뭐, 미래를 모르는 것도 욕 얻어먹는 거. 당연히 욕 얻어먹어도 돼. 그러나 나는 내 잘났다고 여러분들 돈 지켜준다고 명심한 큰 소리로 전달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95%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주가가 바닥을 치더라. 그 다음에 또 명심해야 될 거. 주가가 3만원, 2만원 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몇 배, 3, 6, 18, 6배 이상 상승했던 거는 추가 상승 여력이 희박하다. 회의적이다라는 걸 틀림없이 알고 넘어가시면 이 종목은 단기성 자본 10% 내외 말고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정석 자리에 짱대 음봉 이런 큰 것들이 어깨 위에서 발생하면 매도를 해라. 아주 쉬우면서 아주 간단한 매매법입니다. 이게 거래를 안 하면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이 언제 주가가 이래 돼 있다. 그럼 50만 원 자르든 70만 원 자르든 30만 원만 잘라도 주가는 그 고점에서 이익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틀림없이 명심하십시오. 틀림없이. LNF도 안 바뀌어요. LNF도 결국은 같은 말이죠. 헤드앤숄더 같은 말이죠. 똑같은 증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증상. LNF하고 에코프레비엄 맞나? 차트가 똑같은 거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틀리지만 똑같이 보이는 거죠. 똑같이 보이죠. 얘들은 고점이잖아. 그럼 포스코홀딩스 한번 볼게요. 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이야기할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내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팔아야 되는 시점이 맞아요. 그러나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고점 찍고 조정 자리가 100% 나왔잖아요. 사이클 내가 말씀드렸죠. 사이클 5년, 10년, 15년 이후에 주가가 2분의 1 또는 3분의 2 조정이 나오면 주가는 리바운딩 된다. 포스코홀딩스 단기적인 거는 오늘 내일 뜨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단기적인 거는 일부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단기적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1억이 들어가 있으면 15% 정도는 현금화 시키고 주가가 빠지면 여기서 또 다시 15% 주워 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을 잡았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 끝까지 홀딩하는데 1억이 있으면 1억을 넣었으면 30%만 사고 팔고 조정이 나오면 적어도 조정이 딱 나오면 사고 팔았던 자리에서 사고 조정이 또 상승이 이 고점을 돌파하고 막 15% 20% 좀 올랐으면 또 여기서 또 한 15%에서 자산에 30% 팔고 사고 하는 게 전략. 나머지 70%는 끝까지 홀딩. 2, 3년 끝까지. 현대제철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점에서 이런 캔들은 팔아야 되는 건데 현대제철은 볼까요? 얘도 일단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점권에서 생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인 게 1일 차트에서는 잠시 매도를 하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하고는 LNF 이런 종목들하고 완전 판향이 틀려요. 밑에서 쫙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리비엄하고 쫙 올라갔잖아요. 완전 판향이 틀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 종목은 돈 절대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매매 잘하는 사람 여기서 팔아서 여기 사서 올라가면 또 팔고 여기 다시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100% 에코프로비엠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지금 20분이 좀 넘었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넘어가겠고 다우가 일단 좀 떴어요. 다우가 좀 떴는데 뜨고 우리 시장은 어제 빠졌고 다우가 많이 떴는데 밀면서 떴는데 힘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없이 움직이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이 저점을 한번 더 깨면
바로 또 2,400포인트까지 바로 빠질 수 있어요. 장 시작하면 당연히 320천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움직이다가 주가 좀 더, 이 저점을 깨면 주가는 스트레이트로 314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314까지 빠질 수 있고, 지수는 310, 선물지수는 310까지는 반드시 내려간다 쪽이고, 업종 지수는 2340까지는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컨트롤 C, 컨트롤 V 내가 이야기해 줬지. 컨트롤 C, 컨트롤 V 이야기해 줬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너 그 챙겨봐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야. 여하튼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자기 종목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은 없다. 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레브임 이런 것들 다 떴었는데 결국은 장중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전부 다 윗꼬리 실리콘 눌러주잖아요. 시장이 힘이 없으면 그 종목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팔고 도망가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시장이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 다른 것들은 10% 가도 얘들은 2, 3%밖에 안 갑니다. 다른 것들은 3% 빠지면 얘들은 5%, 10% 빠질 거예요. 5% 10% 빠질 거니까 좀 적절하게 그 공부를 해가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미래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강건인데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틀 연속으로 떴는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힘이 얘들이 오늘 떠주면은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하면서 받치실 수 있으나,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을 보고 차트를 봐야지. 시장을 보이 상승할 게 없고 차트를 보이 고점이더라. 차트를 고점이니까 이제는 최뜬 음식을 설사하듯이 쏟아내는 내용밖에 안 남았다. 주가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밖에 안 남았다. 물론 오늘 당장 그 바로 뺀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다리면 주가는 무조건 빠지게끔 돼 있다라고 한 표 던지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성장되는 모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